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어젯밤 마지막 TV토론이 끝나고 나서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전격 회동해서 2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가진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 8시쯤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요.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에 후보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마지막 TV토론 사회분야 토론이 KBS에서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서요, 국민의힘 쪽으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 통로는 이태규, 장제원 라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일요일에 윤 후보가 오후 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측의 대리인, 그러니까 장제원, 이태규가 토요일 밤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협상해서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최종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이렇게 경과보고를 했는데 아마도 그때 만들어 놓은 합의문 초안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두 후보가요, 그 9시에 이제 이태규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만나서 의사타진을 했고요. 그 의사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이제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을 끝내고 여의도 당사로 가서 이태규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거기서 최종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안 후보가 그럼 윤 후보와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하겠다 해서 윤 후보 측에 그 연락이 갔고, 그래서 밤정 12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강남에 있는 장제원 의원 매형 카이스트 교수, 이 장제원 의원 매형 카이스트 교수가 과거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매우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 집에서 윤, 안 두 후보와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이 배석해갖고 4인 회동을 했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 없는 단일화, 그렇게 되고요. 아마도 그 이제 지난주에 합의된 것들이 있죠. 거기 보면요,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 인사권을 운영하고요, 내각 구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이 합당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정부를 이루어 나가자. 그 지금 이재명이 뭐 마이너 후보인 김동연을 끌어들여 가지고 뭐 통합 정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와 이거는요, 어떤 임팩트라든가 파괴력에 있어서 이 뭐 비교가 불과한 그 정도로 뭐 메모드급 대선 구도 막판에 거의 이걸로 이 끝장내는 결정적 그 끝장 한 방이 이제 오늘 8시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선언문을 작성 중에 있고요. 이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미래로 가는 단일화, 이런 컨셉일 것이고요. 단일화의 명분은 안 후보도 2월 13일에 제안하면서 그랬잖아요. 구체제 종식과 국민통합,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 국민통합과 정말 미래를 위한 개혁, 그 다음에 안 후보가 강조하는 과학기술 강국, 뭐 이런 비전이 공동선언문에 담길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발표되면 안 후보는 거기서 이제 윤 후보 조건 없는 지지선언을 하고 후보 사퇴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두 후보가 손을 맞잡고 나란히 다니면서 유세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왠고하니
부울경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울경에서 윤 후보가 65% 이상의 득표를 하고 이재명이 30%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하게 되면 거의 이걸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 어디죠? 부산 아닙니까? 부산고등학교 출신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면 내일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요. 이게 동남풍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두 사람이 부산에서 같이 함께 사전투표를 하는 그 장면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게 엄청난 선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요 먼저 회동을 제안해 온 배경 뭐겠습니까? 사실상 어제까지 여론조사한 거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론조사한 거 발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5% 내지 많아야 8%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긴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서는 뭐 2%도 안 되게 쪼그라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죠? 임명진 목사가 안철수가 단일화 국민 열망을 저버렸다.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됐다. 지지를 철회한다. 임명진 목사가 그렇게 나오고요.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조차도 큰 정치인은 다음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번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다. 안철수가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요번에 깨끗하게 사퇴해야 된다. 이 김동길 교수께서요, 그 지금 90대 중반에 이제 연로하셨는데 그간의 유튜브 활동을 좀 접으셨다가 이 안철수에게 단일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튜브 활동을 다시 재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일부 이제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 이제 단일화의 여망을 차버린 안철수에게 실망했다면서 탈당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3월 1일 그리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어제는 뭐 TV 토론 준비가 있었다고 하나요? 3월 1일 보면요. 유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요. 단일화가 이제 최종적으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되면서요. 전혀 이제 동요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철수와 국민의당에는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윤이 되면 되는 대로 또 거꾸로 이재명이 되면 되는 대로 정치적 공간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뭐 국민의당이 저렇게 제대로 치를 수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옆에서 뭐 김미경 그 교수라든가 권은희 의원이 뭐라고 하든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존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해서는 단일화를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 경선을 하자 이것도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안철수 측근들이 마지막으로 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에게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가 오케이 해서 이태규 의원이 장재원 의원에게 전해서 어젯밤 TV 토론이 진행 중인 9시에 회동이 성사됐고 거기서 지난번 합의된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이태규가 안철수에게 보고하고 안철수가 그럼 윤 후보 만나겠다 해서 어젯밤 12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윤 안 두 회동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단일화의 전격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선거판에 몰고 올 뭐 그 파장은 뭐 굳이 설명이 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걸로 사실상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최후의 일각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이 결집하면 또 저쪽도 결집합니다만 이 기세상으로 봤을 때 이쪽의 어떤 상승 기운이 저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하는 것 보다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TV 토론 때 유심히 지켜본 분들은 알겠지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드레스 코드가 똑같았습니다. 감색 어두운 감색 양복에 넥타이가요.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붉은색 아닙니까? 근데 윤 후보의 당연히 자당의 상징색인 붉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도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윤, 안 두 후보의 드레스 코드가 정확히 일치하면서 저게 뭐지? 우연의 일치인가? 이랬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이때부터 이제 내 살 길은 단일화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뭐 나눠먹기 단일화라든가 뭐 밀실 야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쪽에도 공격하고 나올 거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이 단일화가 이 진행되다 깨졌다라는 걸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태에서 막판에 이제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제까지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요, 윤 후보 측에서 그 아주 일찍까지 만들어갖고 소상하게 다 국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밀실 야합이다, 뭐 나눠먹기식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이 당연히 그런 비판하고 나오겠지만 그게 별로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안 후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D-6인데 오늘부터 윤 후보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윤 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내일은 부산에 가서 윤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하고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면은 이 정권교체 이게 지금 적게는 50%에서 57.8% 나오는 정권교체 모든 여론조사에서요 많이 나올 때 57.8%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의 대부분을 윤 후보의 득표율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벌어지는데 투표 용지에는 안철수 그 옆에 사태라고 하는 인쇄가 안 돼 있지만 모든 투표소에 안철수가 이제 사퇴했다 하는 그 방이 붙습니다. 그래서 무효표, 이른바 무효표는 아주 최소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이 어찌 보면 이번 3구 대선의 최대의 분수령, 승부처. 근데 여기서 확연하게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운명이 여기서 갈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참 뭐 오랜만에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